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현석입니다. 설득 중에 세일즈. 세일즈라는 것은 내 가치를 팔고 고객의 재화, 부를 갖고 오는 거죠. 결국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돈의 심리학과 영업전략. 예,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좀 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돈의 심리학 참 좋은 책이잖아. 베스트셀러. 그 책을 갖고 우리 영업인들은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돈의 심리학. 시간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리라. 영업에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들의 불안, 욕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돈을 다루는 심리학에서도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 영업 전략에도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이 돈의 심리학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바탕으로 영업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빙하기와 돈의 심리학, 작은 변화와 큰 결과라는 주제입니다. 자, 빙하기, 갑자기 뜬금없이 빙하기 얘기가 나오냐 하시겠는데요. 이 빙하기는요, 지구의 궤도와 기울기가 조금씩 변하면서 발생을 했대요. 이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쌓이고 그 눈이 녹지 않으면서 결국 대륙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이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 원리는 이 돈을 다루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은 투자, 작은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 원리를 보험 영업과 화장품 영업에 적용해 볼게요. 영업에서 우리는 종종 큰 성과를 원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 달성, 고객과의 신뢰 구축, 지속적인 자기 발전이 결국에는 엄청난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험 영업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험 영업에서는 고객이 단번에 큰 금액의 보험 상품을 계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차 더 큰 계약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객이 처음에는 간단한 건강보험, 실비보험에 가입했지만 영업인이 꾸준히 고객의 상황에 맞춘 조언을 제공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위한 교육보험이라든가 은퇴 후에 연금보험까지 추가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계약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적되면서 영업인은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원리는 이 보험 영업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처럼 큰 계약을 기대하기보다는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워렌 버핏 얘기를 해볼게요. 뭐 워낙 워렌 버핏 사례를 워낙 많이 들죠. 모든 마케팅 세일즈에서도 사례를 듭니다. 결국 워렌 버핏도 시간의 힘이거든요. 워렌 버핏은 단순히 뛰어난 투자자였던 것만이 아니라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의 성공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핏은 30대 중반에 이미 10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840억 달러는 60세 이후에 축적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실력만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인 거죠. 이 보험 영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보험 상품을 구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의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화장품 영업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도 꾸준함이 필요하죠. 화장품 영업에서 중요한 건요. 한 번의 구매가 아니라 반복 구매죠. 화장품은 계속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반복하잖아요. 그걸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샘플이나 저렴한 제품을 제공해서 고객이 체험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고객이 제품이 만족하면 점차
고가의 제품으로 업셀링하는 그런 시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고객이 처음에는 저렴한 클렌저를 구매했는데요. 그 제품에 만족해서 점차 고가의 세럼이나 크림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요, 고객의 피부 상태나 취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제안을 꾸준히 하다 보면 고객은 신뢰를 쌓게 되고 결국 장기적인 관계로 이어지겠죠. 시간의 힘을 활용한 영업 전략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기적인 관계 구축. 고객과의 신뢰 관계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상품을 처음 구매한 고객의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큰 보험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영업에서도 고객의 피부 상태와 취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적절한 제품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의 반복 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입니다. 워렌 버핏은 75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것처럼 영업인도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작은 성과를 축적하라. 영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작은 성공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매달 작은 보험 상품 계약을 5건씩 성사시키면 연말에는 60건의 계약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갈 때 그것이 곧 당신의 영업 경력을 빛내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화장품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금액의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반복 구매와 업셀링을 통해서 결국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위기 관리와 생존 전략인데요. 영업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시기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불황기에는 보험 영업에서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한 결제 방법이나 대체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영업에서도 불경기에는 고객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할인 행사나 패키지 상품을 제공해서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히 재테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에서도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유지해서 작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장기적인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처럼 당신도 고객과의 관계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